네,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도 낙폭을 많이 좁혀왔는데 코스닥이 또좀 약보합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좀 혼조권입니다. 최명성의 바닥 탈출, 바닥권을 다지고 오르는 강한 종목 발굴하는 시간이죠. 최명성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연초 특집을 연말 연초 특집하느라고 예, 오랜만에 이제 다시 뵙고요. 종목 발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목해 보시는 기업은 어딥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곧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최근 아난티 등 대북주의 주가 강세를 이끌었던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의 경제 개방을 언급하면서 향후 철강과 인프라 사업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대북주가 좀 강세였고요. 오늘도 좀 대북주가 강세인데, 어제 그 장중에 문배철강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또 대동스틸 등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와중에 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있어서 오늘 한 종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포스코 엠텍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금속 및 광물 회사입니다. 포스코가 51%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포장자재 생산 및 판매, 철강 제품, 포장 직업 및 가공 판매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마그네슘,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등세 개의 공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영향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00%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이 있고 포스코 캠텍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제 거래가 실렸고 주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볼게요. 네,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그 9월 달에 여기 모든 이평선을 모아가면서 거래량이 가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대 있던 주식이 바로 따블이 갔죠. 거의 9,700원 바로 따블이 갔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현재 와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현재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또이 장중에 보시면 그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이처럼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한 이틀도 조정을 하다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만남이 곧 있으면서 또 그런 짐 로저스 회장의 발표가 계속 있으면 충분히 이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7,290원인데요. 7,000원부터 현재가 7,290원까지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짧게 전분 고점에 있는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 가시면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0,000원선까지 갈 때까지 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6,5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시청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북주는 지금 현재 계약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테마에 의해서 희망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손절가 6,500원을 잘 지켜주시고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예, 종목 발굴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